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와 중소기업제도약과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3고 등 복합위기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재기 지원 사업과 금융권의 지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성사됐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의 특징이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은행권이 공동으로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기 중소기업에 대해서 500억 원의 융자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선제적 자율구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에서는 중기부 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와 추천, 만기 연장 금리 조정, 신규 대출 등 공동 금융 지원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은행이 정부부처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수요 중소기업을 발굴 추천하여 정책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재무적 내지는 비재무적 지원을 함께 해주신다면 한정된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제공이 되어서 조속한 경영정 상화를 이룩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위기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협력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 전문가로 모인 실무 TF를 둬 구체적 이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협력 과제를 은행권 전체로 확대해 경영 위기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및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